가장 주된 원인이 바로 이 살모넬라균이라고 한다. 살모넬라균은 균에 감염된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분변 또는 애완동물 표면에 균이 묻어 전파될 수 있으며 분변에 오염된 물, 채소 등을 먹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처럼 나들이의 애완견을 데려간 행동, 살모넬라균 감염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살모넬라균은 이제 가축이나 사람에게서 장염을 일으키는 아주 대표적인 세균이고요. 주로 이제 집단 사육하는 가축들 사이에 서로 이제 오염돼 있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이제 애완견들, 애완동물들이 같이 자라면 서로 이제 오염시킬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분양 초기에 이제 강아지를 만지거나 뭐 애완동물을 만진 후에 손을 잘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입에다 손을 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균이 섭취되면서 장염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애완동물 만지시고 난 다음에 꼭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심코 방치한 당신의 행동, 때론 큰 병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 김숙 씨 정답입니다. 오, 그러니까요. 예, 예. 분명히 틀렸을 거라고 저는 예. 생각했는데. 아, 고영 씨 뭐라고요? 손 좀 씻고 올게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키워서요. 8마리를 키우는데 식중독에 걸린다는 얘기를 지금 처음 접해서 좀 놀랐는데 어머님은 항상 8마리랑 같이 주무시거든요. 네, 어머님 뭐 얼굴 위에서도 자기도 하고 근데 아이고. 계속 키워도 그러니까 이제 오래 키운 동물들한테는 살모넬라균이 오염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제 야외 외출을 같은 걸 했을 경우에 또 이제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아지 분변이나 이런 게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출 후에는 좀 잘 씻고 손도 잘 씻으셔야 됩니다. 그 조개를 캐먹는 게 식중독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게 좀 의외였거든요. 아 근데 사실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비브리오 폐혈증 유행 시기에 이제 그런 게 생으로 이제 캐 드시다가 좀 이제 간이 안 좋은 분들은 비브리오 폐혈증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조개 캘 때는 특히 비브리오 폐혈증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의 바닷가를 가셔서는 생 네. 조개 같은 거 드시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예. 이재학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성공과 건강의 비밀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위대한 박사입니다. 네네. 자, 오늘 저희 뭐 옷 색깔 어쩜 이렇게 딱 맞춰왔어요. 신호도 예. 신호도 자, 예. 갈게요. 신호도. 예, 몸 드시고요. 예, 예. 괜찮네요. 뭡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네. 자, 뭐 혈관. 네. 우리 몸 속의 혈관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 길이를 아시는지. 혈관의 길이요. 예, 꽤 된다고는 알고 있어요. 사실 이제 뭐 프로그램을 우리는 네.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옷 색깔 이거 입은 것도 네. 혈색이네요. 오늘 그렇죠. 피를 토하며 얘기하려고. 아, 예. 아, 우리 옛날에 그걸 다 배웠잖아요. 네. 얼마입니까? 지구를 몇 바퀴? 두 바퀴 반인가? 오! 꽤 감잖아요. 아니, 왜냐면, 그렇죠? 이런 질문이 나올 때는 웬만하면 지구를 몇 바퀴 반은 돌아요. 그렇죠. 굳이 지구를 한 바퀴 돌겠다. 네, 지구를 그러면 이제 세 바퀴 돌면 근접했네. 아, 세 바퀴. 세 바퀴, 바퀴 돌면 12만 킬로미터. 야, 그걸 따지고 어떻게... 보니까 지구를 갖다가요, 세 바퀴 돌면 엄청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 한 군데라도 정체가 되면 큰일 났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뭔들 자신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들! 얼마나 부자든 자신감이 급격히 저하돼가지고. 저는 지난번엔가 한번 저희가 이제 혈압을 쟀잖아요. 예. 저 깜짝 놀랐잖아요. 순간혈압이 제가 140인가 150 가까이 나와요. 혈압이 변덕스럽더라고요. 아, 근데 네. 오늘 안 그래도 잘 됐어요. 제가 여쭤보려고요. 사실 뭐 혈관 관련 질환 그러면은 고혈압 있고. 네네네. 예. 고지혈증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고. 네. 동맥경화 이런 거 참 걱정들 하시는데요. 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 꼭 만나야 할 분을 오늘 뵈러 왔습니다. 네네. 대한혈관외과 학회가 있는데 상임 이사세요. 삼성서울병원의 김동익 교수님 오늘 뵙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밥상을 보면 성공입니다. 위대. 밥상아. 아시죠? 왜 한 바퀴 돌고 있어? 사실 저희 주치의시거든요. 프랭크 하면 이분 찾아야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꽤 뵀어요. 그럼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사 좀 드릴까요? 아 예. 삼성서울병원 혈관외과의 김동익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유. 박해진 혈액과 막혀버린 혈관으로 인한 각종 질병들의 무서운 증가 추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침묵의 탈진자, 혈관계 질환. 깨끗하고 맑은 혈액으로 건강을 되찾는 지름길을 제시해줄 삼성서울병원 김동익 교수.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 주변에서 하도 많이 보게 되니까요. 그 위험에 대해서도 오히려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흔하다는 것 때문에.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제 네. 고지혈증과 네. 고혈압, 네. 당뇨병
얘네들은 네. 악의 순환 무리에 묶여 있다. 아. 즉 고지혈증 있는 환자들이 네. 고혈압이 많고요. 네. 또 고혈압 있는 환자가 또 동맥경화로 가지 않습니까? 아, 네. 동맥경화 있으면 또 고혈압이 악화돼요. 아. 얘네들이 순 나쁜 쪽에서만 이렇게 엉켜져 있는 무리가 아.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악의 순환의 고리에 뭉쳐져 있다. 아, 아주 안 좋은 애들이 뭉쳐다니네요. 네. 오늘부터는 네. 실제로 이 질환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말이죠. 뭐가 결핍이 되면 고지혈증을 주의해라. 아. 어떤 음식 종류로 한번 생각하셔서요. 음식 무엇을 적게 아. 드시면은 고지혈증이 많이 아. 생길까? 아, 애정결핍 이런 게 아니고 음식 애정결핍이요? 아, 그래요. 애정결핍도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죠. 아, 그래요? 키가 팡팡 돌아야 많이 앓고 계세요. 아, 그런 걸 꼭 해내더라. 아, 해내야죠. 아, 왜 애정결핍이 나요? 네. 네. 자, 보겠습니다. 성유소. 섬유소 결핍. 섬유소 결핍. 예, 섬유소는 아시다시피 장에서 분해는 안 됩니다. 네. 그대로 배설이 되는데 배설되면서 음식에 같이 들어있는 콜레스테롤도 빨리 배설을 시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섭취를 이제 줄여주기 때문에 고지혈증 위험이 떨어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같이 잡고 내려가는구나. 예. 청소부 역할을 하네요. 예. 또 최근에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섬유소를 많이 섭취한 그룹에서는 좋은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높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낮는 그런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섬유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또 고지혈증 예방에 이제 예, 중요하다. 제가 앞으로 이제 되고 싶은 꿈이 예. 베지테리언, 베지테리언이거든요. 아, 정말? 예.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안 베지테리언으로 몸매시네요.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고지혈증 걱정이 그분들은 전혀 없겠네요. 아, 예. 채식주의자분들은. 예. 사실 김용만 씨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 나는 채식을 하니까 네. 고지혈증 안 걸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네네. 이 고지혈증 중에 이제 콜레스테롤은요 네. 음식에서도 섭취가 되지만은 주로 간에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네. 또 몸에서 분해도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가족력적으로 이 콜레스테롤을 잘 분해를 못하는 그런 소질을 갖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 이런 분들은 채소만 드신다고 하더라도 몸에서 많이 콜레스테롤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나타나고요. 네. 아. 또 하나는 채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 그 탄수화물이 섭취가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글루코스가 혈중에 들어오거든요. 네. 이 당분을 사용하고 남는 당분은요, 혈중 내에 중성지방이라든가 체지방으로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데, 그게 중성지방으로 이제 변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고지혈증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그런 분들이라면은 식생활만 바꿔서 해결되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게 이제 식탁이라면, 그렇죠? 예. 섬유소를 더 많이 취해야겠네요. 그렇죠.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시죠?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채소를 더 많이 먹어요. 영양분은 충분하게 네.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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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저 회식에서 좀 고기를 많이 드셨다고. 네, 먹자고 정말 골라먹었어요. 걸려가지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 동맥경화는 정말 심각한 질환인데. 야, 동맥경화 이렇게 하면 다리 절단. 아니, 동맥경화가 다리를 절단을 해요? 저는 또 이런 얘기 처음 듣네요. 피가 통한다는 얘기니까. 다리가 심하게 저리면. 너무. 아, 세 번 연속 꼬르륵거리고 아니 저는 닭까지 했어요. 워낙 성품이 뜯어볼까요? 예. 혈압이 낮으면 다리 혈압이 낮으면 다리 혈압도 재요? 다리에 있는 동맥이 막혔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제 다리에 통증이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통증이 나타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근육통이라든가 예. 뭐 디스크 이렇게 생각해서 디스크 예, 생각 많이 하시죠? 예, 주로 이제 정형외과 쪽으로 이제 먼저 진료를 하고 그렇죠. 정갑 진단을 못한 상태에서 쭉 진행하다가 드디어 이제 다리에 어떤 상처가 나고 괴사가 되면은 아 그때야 이제 뒤늦게 예, 뒤늦게 동맥경화다라고 이제 오는데 사실은 그때 가서는 또 절단밖에 방법이 없는 경우 무섭네요. 이제 있게 되죠. 예, 그러면 그 통증이라는 게 뭐 아픈 겁니까 아니면 저린 겁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 계단을 올라갈 때 네. 아무래도 혈류가 많이 가야 되는데 적게 가니까 잠깐지 자꾸 쥐가 나요. 아, 쥐가 난다. 예. 그래서 자꾸 쉬었다 그래야 되고 쉬었다 예. 그래야 되고 이런 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네. 조금 더 진행되면은 걷지 않아도 가만히 쉬고 있어도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통증이 뭐예요? 아파요? 아프죠. 예를 들면은 고무줄을 여기다 꽉 묶었다고 생각해서 나타나는 그 느낌. 예, 그런 느낌이고요. 뭐 이런 사람들은 다리에 혈관이 막혔으면은 심장이나 또 뇌졸중 이런 위험도 또 정상인보다 한 6배 정도 이상 높게 되기 때문에
그 하지동맥 폐쇄증이 있는 경우는 네. 전신에 대한 검사도 다 해야지 되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지금 심장보다 다리가 밑에 있